일단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게 중요합니다. 헤어지자고. 그래? 잘 생각했네. 이혼소송 했으니까 알고 있어. 야,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냐? 이혼소송 제기하려면 내가 해야지. 법원에서 봐. 소송 제기할 게 뭐 있냐? 내가 합의해주면 끝인데. 아,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도 끝나는구나. 너 제정신이니? 그 부잣집에서 위자료 한 푼 안 받고 이혼을 해주겠다고? 애까지 잃은 마당에 네가 뭘 잘못했어? 제발 그만 좀 해. 엄마가 하자는 대로 했는데 내가 행복했어? 그동안 거짓말한 거 들킬까봐 내가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알아? 그러니까 잘했어야지. 엄마, 나 영어 단어 하나 외우는데도 정말 힘들었어.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. 그래도 어릴 때부터 엄마가 하라는 대로 과외 학원에 피아노에 바이올린 교수까지 다 받았어. 엄마 나보다 인생도 더 많이 살고 혼자서 언니랑 나도 잘 키우고 돈도 잘 벌고 그래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젠 싫어. 주희야, 엄마가 아니고 진짜 이주희 내 이름으로 살고 싶어. 엄마한테 못난 딸이 돼도 할 수 없어. 그게 나니까.